우원재는 LMG 재계약 안할것 같음. 곧 나갈 것 같다. 될거갈 것도 없을 듯. 딱 진짜 제가 지금 재계약 시즌이거든요. 재계약합니까? 안녕하세요. 본인 등판 우원재입니다. 지금부터 SNS에 제 이름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우원재, 제자가 한자가 제주 제자입니다. 들렸고요. 신체 171cm의 O형. 어떻게 알았지? 화랑중 경주고등학교 홍익대학교. 초등학교는 굳이 알 필요 없는데 최근에 친구들이 웃더라고요. 제가 불국사 초등학교. 어떻게 불국사 초등학교예요? 그 반응이더라고요. 쇼미5에 지원한 적이 있고 1차 예선에서 자이언티에게 심사를 받았으나 벌써 5개나 했음에도 떨어졌으며 그 음악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맞습니다. 쇼미 그 아시죠? 강당했죠. 이렇게 했는데 반응도 좋았고 자이언티 씨도 볼돌이 이렇게 듣더라고요. 하나만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솔직히 그때 저는 붙었다 생각했어요. 했는데 하나만 더. 왜 이러지? 하나 더 5개까지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에, 근데 심지어 해소 형은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안 들은 거죠. 안 들은 거. 팀 배틀 디스전에서 역살 조우찬 콤비 상대했다. 우찬아 걱정 먹으러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우원재 일명 산타라인.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셨죠. 그 전까지 다들 알랑깔랑 하셨어요. 그의 랩을 잘 들어보면 타이트한 랩에서도 의견이 좀 흐트러지고 호흡이 부족한 경향은 있지만 강약의 변화는 정확하게 만들어냈다. 항상 연습을 많이 하는데 천식이 있어가지고 진짜 호흡이 너무 짧아요. 좀 더 잘하고 싶습니다. 요번 제 앨범에서 마지막 트랙 마지막 벌스가 있는데 착한 사람 행복하기를 빌어 못된 사람이 안 못되기를 빌어 저는 그 가사가 좋더라고요. 결승전에서 우울증 심부름장애 공황장애가 있다 밝혔다. 지금 공황은 거의 다 나았고요. 우울도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불안장애는 그대로고요. 그 당시에 이제 컨셉이다. 니는 무슨 엄마를 팔아가지고 컨셉질을 하냐고 이런 진짜로 사람 찌르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그게 나 저는 아직까지도 싫고 지금은 못 견디지만 그때는 못 견뎠어요. MBTI는 INFP. 원래 INTP였는데 최근에 INFP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제 친한 친구들 다 INTP 아니면 INFP. 행사 중 시차를 부를 때마다 팬들이랑 경쟁한다 카더라. 시차 불러달라 했으면서 지들이 부르네. 행사 주최 측, 관객이 부른 시차는 행사에 비해서 까도 될까요? 안 되죠. 빡큐하는 손가락도 어찌 저리 길고 싶을까? 긴 건 아니고 엄청 얇아요. 제가 손가락이 진짜 얇아가지고. 아이패드 한 손에 잡히는 거 설렘. 전완근 떨렸습니다. 남디랑 무슨 사이이신 제명이세요? 아, 자세가 좀 그렇긴 하네요. 무슨 사이예요? 무슨 사이겠어요? 그냥 형 동생인데 형이 엄청 저를 잘 괴롭혀요. 우원재 문신 개 같은 데가 있어서. 솔직히 우원재 거품 아니냐? 우울증 컨셉 잡고 산타 라인 하나 뱉었더니 떡상한 케이스. 실상은 대전 거품. 가사 X모스. 랩은 애초에 그저술. 그냥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우원재 실력이 없는 건 아니지 않냐? 기믹으로 뜬 건 맞지만 실력이 없었다면 이그니토한테 떨어지지 않았겠음. 이그니토한테 이긴 것도 기믹이지. 근데 기믹이 있어서 그렇지 완전 X새끼. 완전 X새끼 누구예요? 우원재는 LMG 재계약 안 할 것 같음. 곧 나갈 것 같다. 될 거 갈 것도 없을 듯. 딱 진짜 제가 지금 재계약 시즌이거든요. 재계약합니까? 맞아. 회사 입장은 안 들어갔어요. 제일 좀 뭔가 지금 연애하는 것 같으면서 안 하는 것 같네요. 혹시 누가 떡밥 좀 주세요. 궁금해 죽겠어요. 누군가요? 일반인들 말고. 안 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 안 해요. 올해 안에 반드시 나와야 할 킬링벌스 출연자 제키, 우원재, 오케이션, 양원, 빈지노. 저는 킬링벌스 나가고 싶은데 벌스 조진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조질라고 쓴 벌스가 많이 없어서 많이 쌓고 기회 되면 나가겠습니다. 우원재, 고드콘스트, 킬리어, 마티아스, 어떠세요? 그리고 팬들 이름은 말티저. 근데 저희 팀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을 하면 안 돼가지고 제가 쇼미더머니 본선 첫 곡으로 오랜만에 들어도 지리네 이런 거 좋아요 같은 거 누를 수 있나요?
잘 듣고 갑니다. 네 이번은 조민 씨. 제발 멋 같은 쇼미딱지만 떼졌으면 좋겠다. 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힙합 심판자. 우원재 무대 소름 돋을 정도로 좋았다. 가사 쓰는 실력과 전체적인 랩 스타일 분위기가 독보적이고 그것이 무대에서 제대로 드러났다. 이제 단언할 수 있다. 조민 식스 최대 수혜자는 우원재라고. 와, 이 힙합 심판자님께서 뭔가 설득력이 확실히 있네요. 근데 네. 우승했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시차가 이제 밖에 OMG로 이렇게 나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더 다행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쇼미더머니 마지막 결승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홍대교가 아닌 것 같던데. 우원재 조만간 본인 등판 나올 듯하네요. 본인 등판 PD님 계정 보니 우원재 노래로 떡칠되어 있어. 아, 좀 잘 숨기셨어야죠. 유누님이 부르신 그 노래 감사합니다. 저희 친누나가 인간 우원재 그 이상으로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 방송을 보고 동생아 네가 드디어 뭔가 했구나. 내가 콘서트하고 뭐 내고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거 보고 너가 뭔가를 했구나 인정받았습니다. 밑에 주범민 씨. 잘 듣고 갑니다. 우원재 홍익대 통합공학, 그레이 홍익대 컴공, 로꼬 홍익대 경제학. 로꼬 홍익대 경제학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이 형 돈 쓰는 거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차라리 찰락해서 더 잘 된 것 같다. 이런 명곡을 쇼미 딱 시대고 우원재 자신만의 앨범을 낼 수 있게 됐으니 저는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하면 아 멜론 1위가 이렇게 쉽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오피셜 정신병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불안이에요 저는. 그래서 불안이 엄청 강한 사람이라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가사나 음악으로 보여주고 싶었고 랩이 너무 따분하고 별로인 것 같아요. 가사만 좋지 이런 스타일 말고 다른 스타일로 좀요. 주문하지 마세요. 식당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 말투면은 저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가사만 좋지. 감사합니다. 캐쉬라는 노래고요. 말 그대로 돈 얘기하는. 저만 피처링 나플라 같나요? 아 이거 훅 부분 말하는 것 같은데 아 얼추? 비슷하다. 뮤비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정신병을 욕으로 쓰지 마세요. 쇼미로 뜬 애들은 방송에서 컨셉 잡다가 끝나면 다 돈 얘기. 이분은 가사를 안 읽어본 것 같은데. 좋은데 쇼미충 새끼들 또 얘하고 있네. 리얼 대가리 보여주고 싶네. 이거 멘트 어떻게 해요 이거는? 생각보다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뭔가를 구분 짓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원재라는 사람이 어떤 이미지인데 일반적으로 구분 짓는 것처럼 그렇게 갇힌 상태에 있기 싫었어요. 그래서 타이틀곡이 울타리입니다. 명반이 시계. 이분은 구창모만 바라본다면서. 저스티스 노이즈 벌스 부분을 이렇게 상상되냐 진짜 지리네. 승희 형 벌스는 진짜 지리는 것 같아요. 제일 과대평가된 래퍼. 왜 인기가 많은지 난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노래도 시차 말고 내는 족족 다 이상하던데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지만 이해는 가지 않는 경우가 딱 우원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 존중을 덜 하신 것 같은데. 네, 호불호 그저 좋은 노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기리보이 형이 피처링을 20분 만에 보내준 게 유명한데 다운받는데도 1분 걸릴 텐데 20분 만에 매불매로 고쳐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호불호를 뜻하는 말. 호날두가 2019년 7월에 열린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국민의 감정이 매우 상한 것에서 비롯돼. 이 때문에 호날두는 호자도 쓰지 말고 차라리 호날두의 라이벌인 메시의 넷자를 쓰자. 아 이거 바꾸겠습니다. 아 인정. 개인적으로 우원재 밝은 노래 잘 어울려. 어두운 것보다 이미지가 그렇지 원재는 애교 많은 수 귀여운 남자인 형이 많이 사랑한다. 다른 게 아니라 덜렁이 너무 짜증나네. 곧 정규 나온다? 맨날 들어야지. 드디어 냈어요. 드디어 냈고 블랙아웃이라는 앨범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아티스트로서는 정규 첫 앨범이라는 게 의미가 커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열심히 작업을 했고 드디어 명함생님 기분이 드는 앨범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본인 등판에 나오고 싶었어요. 여튼 오늘 정규 앨범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노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주호민 씨 찾아서 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쭉 잘 들어주세요. 원더케이.